지구와 달의 모양 크기. 자, 몇 문제 남은 거 마저 하도록 하죠. 위도가 다른 세 지역을 나타낸 것이고,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위도가 다르다라고 그랬어. 위도가 틀리죠, 위도가. 나는 같은 날에 A에서 고도를 본 거예요. 틀린 것은 뭘까요, 답이? 1번이 가에서의 고도. 가가 뭐야? 이게 가야? 가에서의 북극성 고도는 이 C가 제일 높죠? 맞나요? 맞죠? 그래서 반대예요. 답은 1번 맞아요. 북극성의 고도는 고위도로 갈수록 높아져요. 가에서의 북극성의 고도는 그죠? A, B, C 이게 아니라 이게 바뀐 거죠. 자, 오른쪽 그림은 지구 모형의 크기를 측정한 실험을 나타낸 것인데요. 여기가 L이죠. L이 10cm래요. 여기가 10cm고요. B, B-C, 그죠? 요거죠. 요거가 25도래요. 지구 모형의 둘레의 길이에요. 그죠? 길이와 반지름을 옳게 짝지은 것은 파이는 3으로 할 거예요. 자, 우리 공식이 어떻게 됐지? 2파이 r 대 360인가요? 길이가 나오죠. 길이 대 각도, 길이가 l 대 세타. 자, 2 곱하기 3 곱하기 이게 3이라고 그랬죠? r은 지금 몰라요. 구할 거고요. 알대 360도 대이 세기가 몇 센티미터? 10cm 대 25, 그죠? 25도. 얘를 계산하시면 R이 나오겠죠? R이 나오고 2파이 R 하면 되죠? 그죠? 답은, R이 일단 24cm가 나오고요. 그죠? 쟤를 똑같이 계산했어요. 그래서 2πr을 구하면 144가 나와요. 그래서 5번이에요. 항상 얘를 잊지 마세요. 얘를. 어? 얘를 항상 써. 만능으로. 외우고 있지. 그지? 자, 지구에서 본 달의 각지름이에요. 이게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쓸 각지름 세타가 되는 거죠, 저 새끼가. 또, 달에서 지구를 봤어요. 달의 각지름은 0.5고, 달에서 본 지구의 각지름은 2래요. 그러면 몇 배니? 이렇게 나오네요. 뭐니? 4번? 왜? 그냥 말로 하기 그래요. 자, 일단은 0.5랑 2도를 보면은 몇 배야 이게? 4배지, 4배지. 지구와 달의 크기 비는 4대 1이므로 달에서 본 지구의 각지름은 지구에서 측정한 각지름의 4배가 돼요. 각지름이 일단 4배예요. 그지? 각지름이 4배야. 4배니까 얘도 4배가 되는 거예요. 각지름이 4배라서 그래요. 각지름이 4배잖아요. 그죠? 4배잖아요. 그 다음에, 네 지역이 있는데요. 해 뜨는 시각이 가장 빠른 것은? 이거 중1 때도 좀 배웠어요. 독도. 왜? 쓸말 있나? 동쪽이라서 둥글기 때문에 쓰세요 일단. 지구가 둥글고요. 우리 지구본 같은 거 두고 전구를 두고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잖아요. 지구가 그치? 그럼 동쪽에서 먼저 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동쪽이. 그래서 요 말만 써줘도 돼요. 그걸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동일 경도요. 경도가 같아. 위도만 틀린 거지. 위도가 더 높은 지역은 가죠. 그 지방의 위도라고 그랬죠. 그죠? 북극성의 고도는 가나 두 지역 사이의 거리, 이거 L이지? 우리가 쓰는 거. 그지? L이지. 그지? 이거일 때 비례식을 세우고 둘레를 구하려. 비례식 어떻게? 2 파이 R 대에, 그지? 360도 대에 길이 L 420 들어가나요? 420km 들어가죠. 똑같이 해야 되겠죠? 대 세타 위도 차이라고 그랬나? 그죠? 위도 차이지. 위도 차이가 뭐예요? 4도야 저게? 아, 4도 맞구나. 미안해. 여기 있는 건 똑같아요. 이 안에 거 360이랑 420 곱해잖아요. 그죠? 똑같죠?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공식은 원장님이 쓴거 써주면 되고요. 둘레의 길이는 2πr을 곱하면 돼요. 2πr을 구하면 돼요. 2πr. 이360 곱하기 420을 4로 나눈 거랑 똑같죠? 37800km. 37800km. 위도 차이가 여기 들어온다라는 거, 세타 대신 들어온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지구 모형 크기 실험하는 건데요. 필요한 가정을 쓰래요, 가정. 기억나나요? 완전한 구형이다. 그리고 직진한다라는 거, 그지? 빛은 직진한다라는 거, 그지? 써주시면 돼요. 완전한 구형이다. 그 다음에 평행하다. 햇빛은 평행하다. 써주세요. 수자, 빨리. 일단